하지정맥류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1.5배 넘게 껑충 뛰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발 환자도 덩달아 늘었다는 겁니다. 하지정맥류는 혈액의 역류를 일으키는 혈관을 제거하거나 폐쇄하여 치료하는데요. 치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폐쇄한 혈관이 재개통되거나 치료 부위에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거나 치료 당시에는 정상적이었던 혈관이 역류하면서 하지정맥류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가족력이 강한 경우, 오래 서 있는 직업인 경우, 비만이나 과체중인 경우 하지정맥류 재발 위험성이 커집니다. 치료를 잘 마쳤는데도 재발한다면 환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번 생긴 하지정맥류는 꾸준히 진행한다는 특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피부가 썩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합병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재발한 경우 첫 수술보다 더욱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성 하지정맥류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관통정맥에 의해 발생하거나 장가지 혈관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존 수술 부위에 다시 광범위한 절개 수술을 하는 것은 환자 인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므로 비수술적 주사요법인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 일과 대부분을 서 있거나 앉아서 보낸다면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고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수영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하지정맥류 완치 후에도 1, 2년에 한 번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치료 부위에서 신생혈관이나 관통정맥에서 미세한 역류가 발견된다면 병적으로 진행하기 전 초음파 유도화 혈관 경화요법을 통해 외래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재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사후 관리가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다양한 임상 경험과 체계적인 검진, 치료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365였습니다.